네, 스타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표적인 싸이월드 관련주에 네.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네. 저희 싸이월드 세대잖아요. 네, 뭐 저도 아이디가 있긴 했었는데요. 네. 뭐 그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잘은 모릅니다. 네. 이 서비스를 재개하는 네. 걸 반가워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 정말 흑역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싫다 그런가요? 라고 하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뭐 주가는 엄청 또 화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네, 리딩 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 전화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네, 저희 최성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만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성만 연구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 예, 반갑습니다. 예. 인트로메딕이 왜 싸이월드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먼저 궁금합니다. 아, 예, 일단 그 싸이월드가 일단 아시겠지만 한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랫폼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네이트온과 연결되면서 거의 뭐 전 국민의 대표적인 플랫폼이고 가입자도 3,200만 명에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아쉽게 그 모바일 시대에 좀 적응을 못하면서 이렇게 좀 이게 폐쇄까지 하게 됐는데요. 다시 요즘에 최근에 메타버스 기반의 이런 경제가 부각되면서 싸이월드만큼 이런 좋은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트로메딕에서는 싸이월드를 일단 인수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인수를 했고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좋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싸이월드의 핵심 포인트가 방꾸미기였지 않습니까? 예, 연구원님 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봤습니다. 혹시 대표님 해보셨습니까? 방꾸미기? 아, 저는 방꾸미기는 안 해봤고요. 네. 거기 이제 그 뮤직을 올리려고 아, 하면 네. 이제 도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그 네. 주변에다가 네. 도토리 좀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도토리 사는데 돈 많이 썼습니다. 대학교 아, 그때 다 유료로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유로도 있었고 네. 유료가 아닌 것도 있었는데. 네, 통신사에서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맞아요. 네. 네. 주로 그런 걸 이용하셨군요. 네. 저는 네. 돈 내고 사 모았습니다. 좋은 아이템 사려면 또 네.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했던 그 방 꾸미기, 도토리를 사서 방을 꾸몄던 그런 것들이 지금의 메타버스의 전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싸이월드 Z의 이런 플랫폼 전략이 결국 메타버스에 있는데 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 연구원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싸이월드는 그 PC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는 모바일 쪽에 대응을 못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경쟁사한테 밀렸는데 이번에는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일단 모바일 위주의 그 3D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전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뭐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름만 되시면 알만한 큰 기업들이 싸이월드에 각 그 해당 회사의 미니룸을 만들어서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그 자사의 그 주요 상품들을 이제 전시도 하고 실제 판매까지도 하는 그런 전략을 일단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같은 개인들도 메타버스 기반의 이런 그 뭐 미니룸이나 관련된 거 할 수 있지만 기업들까지 여기에 연동되면서 단순한 이런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넘어서 오픈된 개방형, 즉 이제 아까도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싸이월드 도토리를 통해서 이전에는 뭐 그 음악, BGM이나 그죠? 부금, 그거나 뭐 스킨이나 미니미 그 관련된 건 구매했다면은 해당 기업들과 관련된 포인트와 이런 싸이월드 도토리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메타버스 기반의 오픈형, 개방형 플랫폼으로 일단 해서 종합적인 이런 토탈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게 일단 여기에 목표입니다. 전략입니다. 예. 네, 싸이월드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그 서비스를 이제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예. 뭐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이나 그런 IT와 관련된 개인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예. 보관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 서비스가 재개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확실히 뭐 업데이트가 새로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가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확히는 그 주요 이통사 SK텔레콤이랑 KT 그쪽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하신 그런 주요 데이터들의 그 백업 데이터를 받아오고 복구하고 하는데 좀 시간과 보안 문제 때문에 좀 그동안 한 두세 차례 정도 일단 싸이월드 오픈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난주 초쯤에 원래 그 아이디 찾기가 오픈될 예정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과 해킹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을 강화하느라 아이디 찾기랑 전면적인 오픈, 원래 전면적 오픈은 7월 말이었는데 며칠 늦춰진 8월 초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업 데이터도 다 회복이 됐고 또 이제 해킹 문제도 대비가 있고 있기 때문에 8월 초가 되면은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뭐 최성한 대표님이나 앵커님이나 다 모두 이전에 사용했던 그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다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두렵기도 한데. 네, 반가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 싸이월드가 이제 코인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빗썸에만 예. 상장이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상장된 코인, 그러니까 빗썸에만 상장된 코인이 코인명을 싸이월드, 싸이클럽으로 바꾼 건데요. 예. 일단 여기 또 싸이월드, 그러니까 일단은 8월 초에 오픈이 되면은 향후에 또 추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도 있지만 그거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 NFT 포함해서 이쪽도 연동되기 때문에 이쪽 인트로메딕 쪽에서는 얼마 전에 뭐 사이페이 그쪽 좀 또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클럽 같은 경우는 빗썸에만 상장돼 있고 또 코인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오픈 후에 일단 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 그 코인의 뭐 주가 흐름이라든지 뭐 차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그 페이 시장의 규모 같은 것들도 혹시 확인 된 게 있나요? 아, 저 죄송하지만 제가 그 좀 뭐 네네 코인 뭐 가상화폐 쪽이라 예, 그렇게 이게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역시나 네네. 좀 최근에 흐름 보니까 역시나 싸이월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서 좀 코인 시세도 일단 등락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싸이월드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확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관련된 코인이나 NFT의 그런 시장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기 그리고 그 싸이월드 Z가 이제 앞으로 뭐 부활이 되게 된다면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인트로메딕과 그 스카이 E&M이라는 상장사도 같이 이 운영권을 그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총 싸이월드를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다섯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아, 네. 인트로메딕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이 스카이 E&M이고 나머지 세 곳은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인트로메딕을 싸이월드 관련주로 커버를 시작한 이유도 인트로메딕이 싸이월드 지분을 제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이월드 전반적인 운영이나 향후 가상화폐 발행이나 그 싸이페이 관련돼서도 인트로메딕이 주도가 돼서 비즈니스는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인트로메딕에 대한 커버리지를 개시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뭐 네거티브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예. 네네. 일단 싸이월드 운영권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분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운영도 그 다섯 군데랑 공동으로 하는데 역시나 가장 메인 핵심이 되는 데가 인트로메딕이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보면은 뭐 그 무슨 뭐 그 GS 리테일이 싸이월드랑 협업하는 기사가 발표가 됐고. 사이페이 같은 것도 인트로메딕이 주로 하는 MOU를 맺었기 때문에 예, 그 지분도 보유하고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사업에 대한 주도권도 인트로메딕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인트로메딕이 뭐 싸이월드의 지분을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는 건지 하고 뭐 운영권을 지금 10억 원에 다섯 개 업체가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뭐 10억 원을 투자하는 거 가지고서는 이 개인 정보들을 다 부활시키고 또 그 안에 메타버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하는 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싸이월드를 다섯 군데가 들어가는데 인트로메딕이 20% 이상을 보유한 제 1대 주주고요. 싸이월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걸 10억 원 밸류를 했는데 이게 싸이월드를 10억 원에 다섯 군데가 인수를 한 거지 그 외 운영되는 비용은 인트로메딕을 포함한 다섯 군데에서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뭐 인력 충원이나 뭐 그 외 뭐 데이터 백업이나 추가적인 R&D 관련된 비용에 있어서는 각자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 기존의 본업인 그 캡슐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예. 계속적으로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 본업은 캡슐 내시경인데 일단 수출 비중이 90%인데 대부분이 미국향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미국향 캡슐 내시경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거 말고 부가적으로 뭐 이제 방역 게이트나 뭐 자율주행형 AI 소독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지자체 그 대상으로 원격 진료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전환해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 의료기기 헬스케어 사업부도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인트로메딕이 실적이 지금 뭐 4년 연속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어떤 모멘텀이 이제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 지금 해당 업체가 기술 특례 상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관리 종목에 대한 그런 이슈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받은 질문이 그동안 4년 연속 적자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지속되면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인데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예외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올해는 일단 본업에서도 한 제 개인적으로 올해 본업에서는 10억 정도 영업이 흑자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싸이월드 관련해서 모멘텀이나 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만약에 그 가치가 그 만약에 많이 시장에서 매겨진다면은 또 가상화폐 보유에 대한 이런 가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본업에서도 좋아지고 또 이런 추가적인 싸이월드나 관련된 가상화폐 모멘텀 보유 가치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도 붙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애널리스트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런 네. 기업들을 뭐 이렇게 보고서 쓰시고 커버리지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었을 때는 조금 용기 있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 인트로메딕을 네. 처음 간 거는 한 달 좀 더 전이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본업도 약간 이제 겨우 턴어라운드 시작을 했고 싸이월드라는 것도 저 처음 봤을 때는 아 과연 이 싸이월드라는 게 얼핏 보면은 이게 과연 이게 옛날에야 잘 됐지만 지금 다시 통할까 했는데 제가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쪽으로 계속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보면 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뭐 VFX부터 뭐 AI 안면 인식 뭐 무슨 다 기술 관련된 주들인데 네. 싸이월드가 보니까 유일하게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 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좀 더 스터디를 더 좀 심층적으로 해본 결과 이건 한번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좀 이렇게 제가 그 애널리스트로서 또 시장 투자자들에게도 소개시켜드리기에 좀 가장 좀 좋은 종목이 아닐까 해서 저도 좀 용기를 내서 예, 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연구원님이 올해 이제 그 하이브라는 기업도 보고서 쓰신 이후에 고점 수익률이 지금 39% 정도 되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EM넷 같은 경우에도 지금 51% 정도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이런 쪽에 시장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같고 뭐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하이브라든지 EM넷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쪽과 뭐 큰 줄기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몸도 사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적자 나고 있는 기업들의 보고서도 좀 잘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되게 이제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네. 그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산업의 흐름을 바꿀 그런 성장성 있는 산업이 뭘까? 메타버스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업에 관심이 많은데 한 가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그런 것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예. 예, 단기간에 그 싸이월드가 서비스 재개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7월 한 달간의 주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어떻습니까?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아, 예. 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다 네. 좋은데 이거 주가가 레포트 나오고 나서 단기간에 거의 한 40% 가까이 올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데 혹시 제가 레포트 나오고 나서 보면 아시겠지만 꼭 크게 한번 조정받을 때가 두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예, 그 저가 매수하신 분들이 또 금방 주가가 회복돼서 수익을 괜찮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타버스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시대의 큰 흐름이고 우리 싸이월드란 거는 이제 단순한 게 아니라 기존에 좀 어느 정도 입증된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이게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의 이 주가 상승은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이제 시작 단계 아닐까. 그래서 싸이월드가 오픈이 되고 메타버스가 본격적 부역되면서 이제 주요 기업들이 와서 싸이월드와 연동돼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관련된 과상화폐도 이렇게 상장이 되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지금이야 이게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한 뭐 6개월, 1년 뒤에 갔을 때는 정말 이게 오히려 지금의 주가 상승은 그 1년, 6개월, 1년 뒤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그냥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셔도 오히려 저는 예,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정말 재밌게 얘기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이었습니다. 아 대표님 근데 사실 그 네. 제가 연구원님께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해서 못 드렸습니다만 네. 본업과 전혀 다른 네. 이런 사업 부문을 추가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네. 아, 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투자 의견은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단은 완전히 다른 뭐 사업이잖아요. 시각들을 예. 그렇게 갖는 게 당연한 예.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네. 이제 제가 뭐 오늘은 또 특별하게 좀 네거티브한 질문들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인 그런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널리스트라는 역할이 그래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애널리스트가 가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뭐 자리 잡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밝힌 거기 때문에 뭐 이성만 연구원님을 한번 믿어 보셔도 괜찮지 그래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캡슐 내시경에 대한 사업 부분이 그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존속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이러는 것들은 크게 네.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너무 새로운 사업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뭐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었다라고 봐주시게 되면 뭐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레벨업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도 어떤 체질 개선도 할 수 있게 돼. 네, 그렇죠. 아 정말 주식도 생각의 전환, 발상의 네. 전환, 편견을 깨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야 정말 큰 수익을 벌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 몇 달 진행하면서 정말 아주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의미 있는 행보를 위해서. 잠시 한국을 떠나신다면서요? 네. 어디 가세요? 예, 제가 네. 뭐 뉴욕에 가게 됐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가 주식 투자나 뭐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겠지만 본인한테 하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회사 운영하면서 또 제가 이제 학업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NIU 스턴이라는 학교에 이제 MBA 과정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올 9월서부터 이제 학기가 시작돼서 뭐 곧 출발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또 미국에서 또 큰 물에서 또 있는 그런 네. 시장을 또 보는 그런 눈을 키워가지고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끔 원격으로도 방송을 좀 진행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재밌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저희 스타 리포트는 진행을 할 거니까요. 끝까지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너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몇 년지를 기약하면서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